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령 숙수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또 장마도 온다 그러고 이럴 때 좀 이제 많이 이제 기력들이 조금 이제 딸리죠. 그래서 기력 보충하시라고 제가 또 전문인데 예, 닭곰탕을 아주 맛깔스럽게 하는 예, 그리고 초보자든 누구든 영상만 보면 똑같은 맛 그리고 전문 식당에서 먹는 맛 그대로를 오늘 이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삼계닭 한 마리에 한 600g 정도 돼요. 그래서 세 마리 한 1.8kg 정도에서 2kg짜리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닭을 보시면은 이제 손질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럼 손질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목 부분에도 이렇게 기름, 노란 기름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잘라냅니다. 그리고 머리도 좀 잘라내요. 예. 사실 목 뜯어먹는 사람들도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날개 부분,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목 부분 보시면 이렇게 노란 기름 있죠? 이런 거 다 제거해주시면 좋아요. 기름. 제거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똥꼬 부분, 예. 똥도 제거하시고. 여기 부분에 이제 기름이 좀 많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요 기름들 보이시죠? 이런 거 좀 제거해주셔야 돼요. 이 노란 기름들. 그리고 저는 오늘 껍질까지 닭곰탕에 다 쓸 거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또 안에 보시면은 뭐를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되는데 안에 보시면은 내장을 떼어내고 조금 지저분한 부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예. 이런 부위들 예. 이런 부위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서 세척해가지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척을 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력밥 솥에다가 손질하고 세척한 예, 닭 연계 3마리를 넣고요. 여기다가 물을 이제 넣어야죠. 자, 물을 레시피대로 채워주시면 돼요. 자, 물을 넣어주시고 이번에는 야채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력밥솥에 추가 치카포카 예, 치카포카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면 타이머를 미리 맞춰 주셔야 됩니다. 네, 타이머는 15분 지금부터 눌러 주시고요.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네, 중간불로 네, 끓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예, 김이 완전하게 자연적으로 김을 빼신 후에 뚜껑을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냄새 좋고 진하게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야채하고 닭하고 모두 예, 망으로 이렇게 싹 건져낼 거예요. 야채하고 닭하고 싹 건져내고요. 닭살은 이따가 손으로 다 찢어서 준비를 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육수에 2차 양념을 할 거예요. 우선 불을 다시 켜주시고,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치킨 파우더, 치킨 스톡입니다. 치킨 스톡. 예, 치킨 스톡. 그리고 참치 액젓. 그리고 이 친구는 네, 미원이에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제 2차 양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끓으면 불을 이제 꺼주시면은 이제 육수가, 닭곰탕 육수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위에 이제 기름이 조금 떠있죠? 이 기름은 이제 끓기 시작하면 이제 한쪽으로 몰릴 때 그때 국자로 깔끔하게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닭살은 이렇게 먹게 좋게 찢었고요. 껍데기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껍데기를 제거하셔도 돼요. 저는 껍질 좋아해서 껍질 붙인 채로 이렇게 찢어놨고요. 그리고 육수는 이렇게 네, 진하게 완성이 됐어요. 육수 보관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상태로 바로 찬물에 이 밥솥채로 담가서 중탕으로 빠르게 식혀서 소분으로 냉동실에다가 얼려도 되고 아니면은 냉장실에 차갑게 식혀서 냉장실에 보관해도 한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이 육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고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뚝배기나 아니면은 무쇠솥을 준비해 놓고요. 여기 아까 찢어둔 닭살 넉넉하게 좀 넣겠습니다. 그리고 면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당면을 좀 이렇게 끓인 거를 좀 깔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국수, 사리 네,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육수를 넣어야죠. 육수 뭔가 좀 부실해 보여서 네, 조금 더 넣고 여기에 이제 지난 시간 제가 한번 찍었었죠. 지단, 예, 대량 지단 엄청 쉽게 빠르게 부시는 거죠. 지단도 저는 이렇게 준비해서 위에다가 조금 더 올려주겠습니다. 올려주고 마지막에 네, 파, 대파.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한번 이제 끓여서 드시면은 아주 기가 막힌 예, 닭곰탕을 집에서 이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대추나 인삼이나 뭐 이런 한약재들은 응용해서 조금씩 써줘도 상관이 없어요. 네, 육수 맛이 워낙 좋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하고 후추만 따로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닭곰탕 네, 명품 닭곰탕이 오늘 또 영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레시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